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 실기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습식 했잖아요. 건식은 좀더 습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 건식 밸브, 이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있지만 습식과 다른 게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먼저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가 먼저 폐쇄형 헤드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 그 이후에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와서 헤드를 통해서 방출이 돼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 쓴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도시독은 습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주펌프, 보조펌프 있고요.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에서 물을 토출을 시켜서 일단은 밸브까지, 펌프 토출 측에서 밸브까지를 1차 측 배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압력 챔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와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그래서 이 밸브와 이 압력 스위치를 통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수 검지 장치. 그 1차 측의 가압수가 흐를 때이 흐름을 감지하는 유수 검지 장치인데 건식이기 때문에 건식 유수 검지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브에는 클래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뭐가 있다? 압축 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럼 2차 측에는 배관에 압축 공기를 어떻게 채울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가 기체를 이동시키는 수단이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2차 측 배관에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서 2차 측에 공기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채워진 2차 측에 있는 공기와 그다음에 1차 측에 있는 물의 배관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해서 이 공기 압축기의 압력과 그다음에 2차 측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채워진 2차 측의 공기 압력과 1차 측에 있는 물의 가압수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세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는 1차 측의 압력과 가압수의 압력과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 압력이 어떻다? 같다. 평형 상태다. 그래서 밸브는 폐쇄 상태이다. 이 평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2차 측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펌프를 통해서 저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1차 측과 2차 측에 압력 평형을 이룬다. 밸브를 기준으로. 그리고 화재 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돼서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감열부가 녹아서 아니면은 터져서 헤드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가 헤드를 통해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차 측에 있는 압력이, 2차 측에는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 측 압력이 2차 측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엑셀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밸브가 개방을 합니다. 이 엑셀레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밸브 개방이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레이터가 자동차도 엑셀이 있잖아요. 엑셀이 밟으면 자동차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레이터 작동을 해서 밸브 개방이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장비를 엑셀레이터라고 한다. 습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차 측에 있는 물이 가압수기 때문에 바로 2차 측에 있는 물이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바로 습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건식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기가 방출이 돼야겠죠. 대기압으로 폐쇄형 헤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밸브 개방을 빠르게 해주고 빨라야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갈 빠르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2차 측에는 이그조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 공기가 좀더 빠르게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하는 이그조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차 측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유입합니다. 1차 측 가압수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밸브를 통해서 2차 측으로 유입이 되는데, 유입이 될때이 유입이 되는 걸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 이 밸브에 달려있는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이 작동 수식과 똑같이 수신기를 통해서 수신기에 전달이 돼서 음연 장치 경보, 화재 경보를 알리고 밸브, 여기 밸브가 개방됐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차 측의 가압수에 압력이 저하돼.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차 측 가압수 압력이 저하가 돼서 펌프 기동점이 도달하면은 습식과 똑같이 보조 펌프, 이 보조 펌프에 PS가 작동을 해서 보조 펌프 기동, 이 보조 펌프가 먼저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 펌프 PS가 작동을 해서 주 펌프가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펌프의 PS에 의해서 주 펌프가 기동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주 펌프에 의해서 규정 방수압과 방수량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보조 펌프랑 주 펌프 둘다 규정 방수압 맞출 수 있지만, 방수량, 규정 방수량을 맞추려면은 주 펌프까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펌프에 의해서 규정 방수량까지 맞춰서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이게 바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과 거의 유사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2차 측에 뭐가 있다? 압축 공기가 있다. 그리고 2차 측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좀더 화재를 빠르게 진압해 주기 위해서는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빠르게 2차 측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장비가 두개 있는데, 첫 번째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엑셀레이터는 밸브 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이그저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장비가 있다. 이유는 좀더 빠르게 1차 측에 있는 물이,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장비가 엑셀레이터, 이그저스트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1차 측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설비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세 번째인 준비작 독성식 스프링클러 설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